몇 킬로 타는 차지? 그거밖에 안 타는데 엔진이 저 모양이야? 차량 주행거리는 15만 4,232km. 차량 연식은 2009년식인가 이게? 2009년식.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문석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BMW X6 차량 E71 모델이에요. 71 모델이고 E바디, 그러니까 이게 이제 F바디로 넘어가기 바로 마지막에 나온 차량이고, 중고차를 우리 손님이 새로 사오셔가지고 차량을 점검하러 방문하셨고 좀 오래 타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점검을 좀 해봤어요. M57 엔진, 그러니까 우리 체인 맨날 끊어졌던 그 엔진의 바로 전 모델의 엔진이에요. M57 엔진이고 6기통 디젤 3.0 엔진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 일단 후드를 딱 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요거 X5 타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요거 X5, X6 타시는 분들은 요거 다 부서지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요게 플라스틱이, 아유 씨, 이게 환경을 끔찍히 생각하는 이 독일에서 자연으로 되돌아가라고 이렇게 만들었나 봐요. 플라스틱이 녹아서 흙으로 들어가라고. 좀 시간이 지나면 막 부서져요. 여기가 부러진 거예요. 이게 하는 역할이 이쪽에서 빗물이 흘러들어서 엔진룸으로 흘러들어온 걸 막는 건데, 이거 뭐, 아이씨, 쭉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거. 아, 그래? 그리고 또 하나는 엔진룸에서 나오는 어떤 유해가스라든지 냄새 종류들이 캐빈 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격벽이에요, 일종의. 요거는 수리를 해야 돼요. 이게 문제가 이것 때문에 이쪽 인젝터들에 물이 들어가서 인젝터가 안 빠지는 사례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망가지신 분들, 이거 작업자들이 부러뜨렸다고 많이 오해하는데, 그냥 이 플라스틱 자체가 사거요. 이거 폐차가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된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일단 여기 보면 진공펌프에서 오일에 누유가 좀 있고, 지금 여기 인터쿨러 요 라인도 누유가 약간 있어요. 여기 아마 오링이 터졌거나 터보 상태가 안 좋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가장 큰 고질병 요 흡기 매니폴드 요쪽에서 오일이 많이 새요. 이거 새는 거는 흡기에 이제 가변 스웰 밸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 구멍 두 군데를 나눠서 공기를 이렇게 넣게 되어 있는데, 이쪽을 막아주는 스웰 밸브에서 오일이 자꾸 새는 증상이 있고 아주 고질병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매니폴드를 신품으로 교환을 하거나 아니면은 가변 밸브를 빼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 연식이 좀 있다 보니까 매니폴드를 교환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냥 스웰 밸브를 아예 없애버리고 두 개 다 공기가 그냥 들어가게 해주죠. 출력에는 문제가 없고, 단점이라고 하면 연비가 약간 떨어지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개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각종 벨트 종류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요. 냉각수도 워터펌프랑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로칸 카바드 오일이 지금 새거든, 지금 보니까. 근데 어차피 흡기 뜯어내고 에어클리너 박스 떼니까 그때 점검 하세요. 근데 이 로칸 카바가 문제가 뭐냐면, 여기 볼트 하나가 안 풀리는 증상들이 있어. 부러지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 작업을 하면 한 절반의 확률, 그러니까 한 50% 정도의 확률로 볼트가 부러져 버리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되죠. 로칸 볼트 그냥 풀어다가 그냥 똑 부러져 버린다고. 저게 여기에 지금 보일 수 있나요? 요 가루 여기에 이 가루들, 요 가루들이 뭐냐면 스펀지 가루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독일 차들은 자연으로 돌아가게 만든다고. 오래되니까 쇼바 마운트의 이 중간에 사이에 껴있는 스펀지가 갈려가지고 사라져버려요, 점점. 나중에 금속만 남아서 고문장사 아저씨들이 금속을 따로 분리 안 해도 될 정도로 금속만 남게 되니까, 나중에 여기 부분에 스펀지가 다 사라지게 되면 바퀴가 빠지는 듯한 소음이 발생이 될 수 있어요. 차 한번 떠서 한번 차 상태를 한번 볼게요. 이 차량 어차피 차주분께서 전체적인 수리를 원하시고 오래 타시고 싶다고 하시니까 차량에 문제가 없게 수리를 해달라고 하세요. 외관이나 이런 건 일단 둘째 치고 엔진과 하체 부분을 완벽하게 수리를 좀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아, 이거 난방판 가리개 이번에 새로 만들었는데 우리 구독자분이시라고 한 대분을 서비스로 주셨어요. 그래서 요거 혹시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아래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거기 타고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마워서 고맙습니다. 오, 너무 높아. 키를 좀 생각하고 좀 떠줬으면 좋겠는데. 촬영자의 키가 있구나. 아, 됐어. 아, 미안해. 아, 내 키만 생각했어. 로함에 이 고무가 다 부싱이 터졌어요. 어딘지 보이지, 여기. 요 부분.
까맣게. 여기는 텐션 스트럿인데 소음도 발생이 돼요. 소음도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오일은 이게 참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 아마 이제 이쪽에 오일을 다 하우징 쪽하고 흡기 매니폴드에서 흘러내린 게 이쪽 부분으로 이렇게 맺혀 있는 것 같고, 이쪽 부분에 맺혀 있는 거는 저 위에 상부 로크한 커버 가스켓에서 흘러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와 이건 뭐. 그리고 엔진 마운트, 엔진 마운트는 굉장히 많이 눌려가지고 이거는 뭐 필수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뭐 눌린 것도 눌린 거고 이미 오일에 이 고무 마운트이기 때문에 오일에 이미 불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없는 지경이에요. 그리고 이거 미션 오일은 여도 와 노란색 진짜 오랜만에 본다. 보통 녹색을 보는데 6단. 이 노란색은 6단 미션의 이제 팩토리 파츠에 나오는 거거든요. 출고 한 번도 교환을 안 했던 미션 오일로 생각이 들어요. 지금 트랜스퍼 케이스 오일도 교환을 해야 돼요. 이거 오래되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DPF 청소나 이런 건 아주 기본적인 거고, 연료 필터도 BMW 정품인 거 보니까 뭐 보통 워런티가 끝나게 되면 AS센터를 잘 안 들어가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BMW가 꽂혀 있다라고 하면 워런티 기간 내에만 교환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3단 분리 대우잖아 이거. 오일이 3개짜리 대우인데 요 디프도 여기 어디서 세는 건가 봐. 앞에 모터 있는 데서 셀 거예요. 세는 양이 아주 많지는 않고 나중에 세척하고 좀 봐야 되고, 뭐 디퍼렌셜 오일은 교환해야겠죠. 그리고 하체 부분은 이런 여기 보시면 고무가 이미 이제 세월의 흔적을 보여줘요. 이게 이렇게 하면 찢어질 것 같은데 여기는 뭐 더 그러네. 이거 다 이미 찢어졌네 이거. 이게 이제 찢어지면 문제가, 고무가 찢어지면 이 안에 볼 조인트에 브리스가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제 교환을 해야 되는 거고, 그뿐이 아니라 이런 개벽 가구들도 다 상태가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이거. 일단은 이거 작업을 순서대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엔진룸부터 시작을 할까? 네. 이거 연말이라 부품이 안 와가지고. 지금 현재 2021년 말이에요. 12월? 30. 30일이야? 와, 씨. 내일 대충하고 가야겠다. 12월 30일이거든요. 그래서 부품이 지금 센터는 다 마감이 돼가지고 아예 부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있는 부품만 먼저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하고, 1년이 돼도 바로 공급이 안 되잖아. 4월, 아니 4일이. 그치. 한 3, 4일은 그냥 묵혀놔야겠는데요. 3, 4일 쉴까? 놀고 싶다. 뒤에 차들 보세요. 못 놀아요. 아니, 나만. 자, 이거 라이트 이게 보면 270바디랑 271바디, 그러니까 X5, X6 요 바디들이 요 플라스틱 라이트인데 여기가 열에 의해서 이렇게 바깥에가 막 일어나는 요런 증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복원을 해도 요 하우징을 통째로 바꿔서 복원을 하더라고요. 저는 라이트 복원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한테 의뢰하지 말고 공돌이한테 얘기하세요. 나 라이트가 제일 신경 쓰이는데 차 사면. 이것도 많이 나오겠는데. 돈 걱정하지 말라는 정도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를 내가 가늠을 할 수가 없어. 말씀하시는 분들은 암소로는 보통 상한선 걸어놓고. 그러니까 500부터 시작하는 자체도 일단 차주분 아주 큰 돈이니까. 500이 훨씬 넘을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지금 상태를 보면 온조세까지 추천을 드리는 거 다시 한 번. 온조세까지 하면 한 두 장? 두 장 써야지. 아 진짜로 이게 가끔 전체적으로 차량을 다 복원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상한선을 정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상한선을 정해주지 않고 금액을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는 거야. 한200 얘기했는데 뭐 선생님 200 나옵니다. 오우씨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하체랑 엔진 쪽 수리해도 그냥 몇백만 원은 그냥 없어지거든요. 한 어렵다 진짜. 일단 하여튼 이 차는 전체적으로 좀 점검을 다 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먼저 수리를 들어갈 거예요. 이거는 영상 계속 이어갈게요.
슈퍼카 상단에 들어가는 마운트인데 뜰과 같이 말라고 탕후 하부에 들어가는 위아래로 흑기 쪽은 이쪽에 여기 많이 사용을 하세요. 요거는 앞서 설명해봤지만 요거 플랩 요거 제거하고 막는 그걸로 키트로 대체할 겁니다. 이거는 매니폴드 어셈블리 바꾸면 좋은데 금액대가 워낙 비싸서 오래돼도 잘 안 빠지는데 아까 여기 가울 커버에 저기 다 깨져 있어요. 물이 저 헤드 커버에 들어가서 녹을 피워가지고 안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1번부터 해. 오, 1번은 잘 나오겠다. 오, 다행이다. 지금 좀 침투가 덜 됐는데 이까지 들어가면 너무 많이 쩔어서 잘 안 빠지거든요. 다 연장 쓰기가 이걸 뜯으려면 워낙 일이 많아서 일단 한번 이게 안 되나. 야, 이게 안 걸리는데. 오케이. 이야, 소리가 딱 때려붙은 소리네. 사장님 정도면 세 번이면 뿔 것 같은데. 올라가시라고 계단까지. 안 돼? 천국의 계단으로. 내가 올라가야 돼? 여기 말고. 여기 말고 쉬고. 저 으이씨! 짧아서 괜찮을 건데 자세가. 아 그치? 네. 아 이게 안 되겠는데? 올라갔나요? 이게 인젝터가 망가지면 안 되지? 그쵸. 아 에어시드를 한번 가져와. 섹션 오! 움직여? 꼼짝도 안 하는데? 그치. 힘이 좋네. 짜잔! 으아! 내가 날로 먹네. 아~ 내가 날로 먹었네. 내가 날로 먹었네. 아, 좀만 더 할 것. 역시. 아, 타이밍이야. 아, 이거 역시. 뭐, 별 타이밍이네.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녹이 썰어서 이렇게 안 빠지는 거. 지금 보면 동아샤도 지금 안에 지금 박혀 있는 것 같고. 나중에 같이 확인해 봐야 되겠네, 이거. 준아, 나 뺐어. 오. 준아야, 이런 것도 시키면 뭐하면 잘. 상체가 너무 비대하게 커가지고. 왼손으로 빼줘, 그냥. 아, 왼손으로? 네. 아우, 나. 다시 박아줄까? 그랬어? 네, 그런 데는 괜찮아. 이놈이, 얘랑 얘, 요 세 놈이 항상 요주 인물? 요주 볼트들. 맞았어요. 내가 다 빼놨는데. 내가 빼서 뭐 영상 딱 찍혔어. 오, 그거 조심해야 돼. 그 새끼 위험한데? 아... 그치? 느낌 오지? 두 놈인가요? 아, 두 놈인 거네.
한 놈도 처리하기 힘든데.